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G플립4가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이 전작의 G플립3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출시된 G플립4도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과연 G플립4는 3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또 어떤 게 더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향수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이 향수를 좋아한다고 또 말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 G플립4가 산마누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또 감각적인 에디션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 에디션은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또 함께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먼저 G플립4의 스펙을 살펴볼게요. 디자인부터 보면 사실 플립3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다만 크기는 아주 살짝 변화가 있는데 전작 플립3가 펼쳤을 때 166mm, 72.7mm, 6.9mm였다면 이번 플립4는 165.2mm, 71.9mm, 6.9mm로 미세하게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도 살짝 작아졌고, 그런데 어째서인지 무게가 183g에서 187g으로 살짝 증가를 했어요. 아마도 기존에 3300이었던 배터리 용량이 3700으로 늘어나면서 이 무게도 좀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속 충전도 15W에서 25W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후면 광각, 초광각으로 전작과 동일해요. 색상은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보라 퍼플,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블루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핑크 골드 컬러는 기존에 있던 크림 색상에다가 이 핑크 컬러를 한 방울 정도 살짝쿵 넣은 그 정도인 것 같고, 블랙 색상은 그라파이트로 변경이 됐네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 풀 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120Hz 주사율과 커버 디스플레이 1.9인치 슈퍼 아몰레드 역시 전작과 동일한 스펙이에요. 다만 플립3는 램 8기가, 메모리 256기가였던 반면 플립4는 메모리가 256기가, 512기가로 변경됐어요. 플립3에서는 이 힌지 주름이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번 플립4에서는 이 힌지 주름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플립4도 그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G플립4 출시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했던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에디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구성품으로 출시가 됐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는 약 800년 동안 전통 기법을 고수해서 향수뿐만이 아니라 뭐 스킨케어, 바디, 헤어, 방향 등 다양하게 만드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예요. 특히 16세기에 처음으로 알코올 베이스 향수인 아쿠아델라 레지나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어요. 그런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오드 퍼퓸 아이리스가 2022년 브랜드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상징하는 아이리스, 그리고 네롤리, 자스민, 머스크, 앰버그라스 등 깊고 우아한 향을 내는 노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800년 전통으로 만든 이 깊고 우아한 향을 한 병으로 느낄 수 있는 향수예요. 바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아이리스와 G플립4가 이번에 만나게 됐어요. SK텔레콤 T다이렉트샵에서 사전 예약 신청으로 8월 16일부터 만나볼 수 있고, 에디션 구매 고객 한정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식몰인 SI 빌리지에서 15% 쿠폰도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산마누라는 브랜드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향만 좋은 게 아니고 이 패키지도 정말 고급스러운 브랜드예요. 그래서인지 이번 G플립4와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에디션 역시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총 5종의 디스커버리 키트를 포함한 8종의 구성품이 증정되는 에디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먼저 아이리스 에디션 구성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디스커버리 키트입니다. 산마누 하면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향수가 이 프리지아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향수예요. 프리지아와 로사 가데니아, 엔젤 디 피렌체, 멜로그라노, 이렇게 베스트셀러 오드코롱 4종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오드퍼퓸 아이리스까지 포함된 키트입니다. 이렇게 산마누를 대표하는 향들을 하나씩 다 만나볼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한 번씩 다 해보고 나와 잘 맞는 향수를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카르타 다르메니아 페이퍼 인센스예요. 페이퍼 인센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스틱 인센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종이로 된 인센스예요.
이 종이에 불을 살짝 붙여서 두면 공간에 향이 퍼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틱 인센스보다 빠르게 향이 퍼져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이렇게 휴대하기도 너무 편해서 여행 갈 때 한두 개씩 챙겨가곤 해요. 그리고 페이퍼 인센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와 홀더가 다음 구성품입니다. 페이퍼 인센스도 일반 스틱 인센스처럼 사용 후에 흔적이 남아서 이런 홀더가 필요한데 카르타 다르메니아와 사용할 수 있는 홀더와 케이스입니다. 사용 방법은 케이스를 열어주면 뚜껑에 페이퍼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페이퍼 인센스를 고정시켜주고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이 보관함에다가 사용할 만큼만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향도 날아가지 않고 손상되지 않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우드 보관함입니다. 저는 이 구성품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서 너무 놀랐어요. 중간에 이렇게 3만호 로고도 들어가 있고 총 3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1단은 위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 2, 3단은 서랍처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에디션 구성품들을 넣어두거나 좀 잃어버리기 쉬운 뭐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같은 주얼리를 넣어두기에 딱 적당한 보관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보관함이 찾기가 참 어려운데 안성 맞춤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멀티 뷰티 파우치예요. 우드 보관함을 집에 두고 사용을 한다면 이 멀티 파우치는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위쪽에는 바이알 향수를 보관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날 뿌린 향수를 상단에다가 수납을 하고 립스틱이랑 수정 메이크업 때 필요한 뷰티 제품을 하단에다가 수납을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방에 넣어줘도 생각보다 공간 차지가 적어요. 다음은 너무 귀여운 미니어처 키링입니다. 짜잔! 3만호 키링은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향수 보틀과 포프리 파우치, 로고 키링까지 이렇게 세 가지 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개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이 포프리 파우치 참에다가 향수를 살짝 뿌려두면은 그 향이 은은하게 나서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거를 향수를 살짝 뿌려서 차키에다 달아도 차 안에 그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참 좋더라고요. 다음은 히스토리북과 스티커입니다. 이 히스토리북은 뭐 엽서나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 벽에다 붙여두면은 또 예쁘게 소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요즘에 폰쿠 진짜 많이 하잖아요. 폰쿠 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이 스티커를 활용해서 폰쿠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클리어 폰 케이스입니다. 지플립4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케이스를 투명 클리어로 만든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컬러로 됐다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브랜드 느낌이 덜 났을 것 같은데 클리어 케이스라서 그 맑은 느낌을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쿠폰 카드와 더스트팩까지 다양한 구성품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엄청 크죠? 자, 이번에는 방금 소개한 에디션 구성품들을 활용해서 지플립4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스티커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조그만 거를 이렇게 스티커가 지금 너무 귀여운 게 많거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패키지 그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있는 작은 아이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이 위에다가 케이스를 끼워줄게요. 이쁘다. 이렇게 케이스, 투명 케이스를 끼웠어요. 여기다가 이제 키링을 끼워줄 텐데 포프리참 키링이랑 요 너무 귀여운 산만호의 패키지 요 병 키링을 한번 달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키링까지 달아주면 지플립4 폰쿠가 완성됩니다. 아이리스 에디션과도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잘 살려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플리포 신제품 소개와 함께 산타마리아 노벨라 에디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워낙에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지플립3가 나왔을 때도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만큼 그렇게 지플립4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플립4랑 그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에디션이 나오면서 이 기대감이 더 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지플립4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에디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과 활용도가 높은 구성품들까지 한 번에 다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에디션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로 또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